강릉의 한 애견샵에서 한 여성이 분양받은 반려견을 집어 던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9일 오전 10시 생후 3개월 된 말티즈를 50만 원에 분양받은 여성은 강아지가 똥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인 오모 씨가 이를 거절하자 여성은 흥분을 참지 못한 듯 말티즈를 이동 가방에서 꺼내 집어 던졌습니다. 던져진 말티즈는 오 씨의 가슴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져 이튿날 새벽 결국 죽었습니다. 한편 강아지들이 자신의 배설물을 먹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을 식분증이라고 하는데요. 식분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로 영양소 부족일 경우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사료나 잔반을 먹었을 때 강아지들은 영양소 부족을 느끼고 음식 냄새가 밴 변을 먹게 됩니다. 둘째는 배변 활동에 얽힌 스트레스 또는 학대의 기억이 남아있을 경우입니다. 변을 본 뒤에 견주에게 학대당했거나 심하게 혼이 났다면 보호자가 안 보는 틈을 타 변을 먹게 됩니다. 어미견으로부터 배변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경우도 식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애견샵에서 분양되는 강아지들의 경우 일찌감치 어미 품에서 떨어져 배변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을 먹는 행동을 놀이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반려견이 변을 먹는 모습을 목격했다면 소리 지르거나 화내지 않고 변이 나왔을 때 곧바로 치워준 뒤에 칭찬해주거나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분 방지용 보충제를 먹이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